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지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저희 직접 시범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뇌졸중이나 뭐 교통사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편마비 그리고 사지마비 그리고 다양한 그런 형태의 이제 장애로 인해서 강직이 심하시거나 또는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직접 설명과 함께 동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줌좀 잡아주십시오, 제스님. 자, 특히 지금 조금만 뒤로 예. 지금 보시는 여기 분은 지금 강직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강직이 심하신 분들은 바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바로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딱딱한지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잡아당겨 주신 상태에서 이게 여기가 손목이 이렇게 그냥 바로 풀려고 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으로 조금 눌러준 상태에서 손목을 편안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이완시키듯이 견인시키듯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풀어주실 때 살짝 당겨주신다는 느낌으로 특히 여기가 이제 대흉근이라 그러죠. 대흉근. 대흉근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늘려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누르시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직이 심하신 분들은 꽉 조이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내회전이라 그러죠. 내회전되어 있고 뭐 내전되어 있고 그리고 굴곡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꽉 조임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장애인분들도 많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견인이라 그러죠. 견인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는 걸 견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시원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잡아당겨 주고 있어요, 그죠? 자,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잡으실 때는 요런 그립, 룸브리칼 그립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짝 잡아서 살짝 지긋하게 여기는 대흉근은 지긋하게 눌러주시면서 살짝 잡아당겨만 주셔도 여기 쪼아주고 있는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만 줘도 그리고 당겨주면서 지금 손바닥은 하늘을 볼수 있게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장애인분의 눈을 보시면서 그리고 뭐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뭐 구두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손을 칼을 놔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프십니까? 안 아프세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펴줘도 굉장히 시원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긋하게 좀 눌러주신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편안한 걸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특히 강직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르는 거 느낌 옵니까? 네. 예. 여기 제가 손바닥으로, 이걸 팜이라 그래요, 팜. 팜 부분을 이렇게 대흉근 부분에다가 지긋하게 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견인 좀 잡아당겨 주신다든지 그리고 어깨 근육도 좀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좀 편안하게 여기가 무슨 근육이죠? 승모근이죠. 승모근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시고 여기도 편안하게 대흉근도 좀 릴렉스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위로 조금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늘어나셨으면 이제 뭐 손가락도 좀 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되셨으면
상태에서 발꿈치도 좀 구부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구부러지면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펴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죠? 괜찮으세요? 예. 이때도 이제 관절이, 뭐, 좀 손상받지 않게 부드럽게 천천히 잡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늘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집에서 해주시면 강직이 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에 더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관절 운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